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상큼합니다. 밤과 낮의 온도 차가 한 12도에서 15도까지가 차이가 나면, 어머, 다육이의 계절이 왔구나. 제가 생각하니까, 일상이 다육이입니다. 눈 뜨면은 하우스에 와 있고, 예, 집에 가서 겨우 잠만 자고, 또눈 뜨면 하우스에 와 있고, 아마도 저도 베란다에서 키울 때도 그와 같은 생활을 똑같이 했습니다. 눈만 뜨면 베란다에 가 있고, 예, 맞아요. 다육이 사서 그 소화전에다 감춰놨다가 저희 짝지가, 예, 맞아요. 옆지기가 자는가 싶으면은 가서 베란다에서, 날이 새는지 모르고 분갈이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우스에서 일을 하지만, 자, 이 아이. 아따, 썬스타. 어머, 세상에, 이쁜네. 4,000원. 어머, 세상에, 이거, 얘도 3개만 원 할까요? 안 돼, 안 돼. 얘는 안 된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제 이렇게 한 포트, 어머, 그래도 풍성하네. 한 포트도. 자, 이렇게, 어머, 지금 불을 끌렀다. 자, 한 포트도, 제가 얘는 두 포트 합식한 아이인데, 물이 빠진 게이 정도. 물이 빠진 게이 정도입니다. 이게 한 포트예요. 그리고 적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아유, 적심하지 않고 자연군생으로 이 정도는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 4,000원 맞습니다. 썬스타 하나 4,000원. 예, 아, 3개 안 된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레드베리요. 입장은 조금 떨어졌으나 봐요. 여기 한번 보여요. 아우, 그 조그만한 입구지에서 자구가 뿡 나오는 거 보세요. 제가 잠시만요. 손으로 한 번만 들어. 어머, 뿌리가 내려앉았네. 그래도 한 번만 보자. 너 구독자님을 위해서 태어났잖아. 이렇게 제가 두 라인데 전부 다 자구 뿡 나오죠? 그래서 입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다 살포시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냥 요만했던 아이가 흠집합됩니다. 자, 레드베리는 하나 4,000원, 3개 만원인데, 3개 만원 하시면 더 풍성하겠고, 한 포트 가지고 입장이 줄줄 떨어졌다. 아이고, 괜찮아. 자고 하나 뽕뽕 나올게. 자, 레드베리. 그 다음에 얘 대비 색깔 이쁘죠? 예. 하나 4,000원, 3개 만원. 아따, 이쁘네. 대비만큼 이쁘리. 그저 색감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 포트 합식했습니다. 아, 4개는 안 되고, 3개 만원. 아, 4개는 안 된다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에이, 내가 살래.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가요? 글램핑크가 정말 예뻐요. 예, 물 빠진 게이 정도예요. 그러면 물이 들었을 때 얼마네요? 대단히, 불불불. 예, 글램핑크는 가격은 만 원이고, 지금 있는 포트는, 예, 7.5포트에 꽉 찼죠? 예. 사이즈를 말합니다. 글램핑크.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얘는 명찰이 니 어디 갔나? 얘 루페스트리 금 5,000원. 루페스트리 금. 예, 5,000원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포트 가지고, 그렇지, 만원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굳이 네 포트, 여섯 포트 할 필요 없으세요. 이게 언제, 딱 1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제 적심을 하면 밑에서 자구가 풍성하게, 얘네들 다 적심짜리예요. 적심짜리예요. 적심하면 밑에서 자구가 더 빠글빠글빠글. 아유, 재밌어요, 다육생활은. 자, 얘요. 아따, 이쁘네. 핑크엣지 목동. 아우, 멋져. 어우, 진짜. 저희, 도와주시는 애기 아빠가, 아니, 밑에 이렇게 노란 색깔이 뭐요? 화엽이요? 아니, 멋있어요. 묵은둥이에요. 목둥이, 핑크엣지 16,000원. 수량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5년씩 묵히기는 쉽지 않아요. 5년이라는 표현 말고, 겨울 두 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온슬로우. 뭐 금이요? 아니요. 목동, 완전 목동, 16,000원. 포트는 12cm 포트인데 꽉 찼죠. 이렇게 얼만큼 키워요? 아유, 온슬로우는 시간만 지나면 살짝 금기가 보여요. 자, 온슬로우 16,000원, 목동. 핑크엣지 목동 16,000원. 아유, 묵은둥이 밭에 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여리고 예쁘고 정말 매력 풍덩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뒤에 살짝 갈게요. 어머, 지난 시간에 나는 홍상생술.
금기예요. 홍상생수를 다 이렇게 금기가 있어요. 포트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게 9.5포트에 꽉 찼죠? 예, 그리고 엽성을 보면 입장이 이 정도 두꺼운 거는, 아마도 제그 별이다육 대표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정도면 출하하고도 한 3개월 지났나 싶어요. 홍상생수를 금기. 대부분 금기가 다 있는데 입장이 짧아지고 두꺼워졌잖아요. 어머 세상에, 그런 게. 어, 이거 봐. 아따 풍성하네. 아따 좋다, 그죠? 가격이요? 만 원. 홍상생수 금기 만 원. 그리고 이 프랭크 몽크도 아마도 노지에서 한 5개월 이상 지났지 싶어요. 5개월은 너끈히 지났어요. 왜냐면 이 몽크가 이렇게 이쁜 게 쉽지 않아요. 예. 가격, 프랭크 몽크 24,000원. 맞죠? 예. 그리고 제가, 어머, 여기 찍으면 안 되는데. 자, 예, 원종 노을. 아우, 세상에. 그러니까 많이 샀구만. 원종 노을 4만 원이요? 12cm 포트에 꽉 찼지요. 넘치죠? 넘치잖아요. 12cm 포트에 넘쳐나는 아이, 원종 노을 4만 원.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 별이 다육이 운영하고 있는 그 하우스잖아요. 일요일 날요. 아우, 내가 농장 갔다 왔더만. 맞아요. 별이 다육님, 일요일 날 뭐, 연락하고 와야지. 아유, 연락하고 와야지. 자, 요거. 지난번에 했던, 자, 환엽 명꽃말이야요. 어머, 일본으로 가지, 그랬냐. 자, 아따, 멋있다. 그죠? 하나는 15,000원, 세개 3만 원이요. 12cm 포트에 찼습니다. 12cm 포트에 꽉 찼어요. 하나는 15,000원이 그래도 잘 나가죠. 맞아요. 아유, 그럼 무슨 3만 원 하지 말. 에이, 다나 혼나겠다, 오늘. 자, 환엽연꽃 말이야. 예, 맞죠? 3개 3만 원, 이제, 예. 그리고 자, 오늘 얘가 새로 들어왔어요. 핑크 블러썸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야, 아니, 돈 봤어요? 아유, 좋아졌다. 그런데 돈이 절대 안 된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릴게요. 지난번에 판매했던 아이는 포트, 요 아이가 12,000원이에요. 자, 크기 비교하세요. 12,000원과 16,000원. 아니, 다르지. 자, 12,000원과 16,000원 크기 비교하세요. 층수가 다르죠? 그리고 또 저희가 가끔 한 번씩 소개하는 3만 원대가 있어요. 얘좀 잠시만, 너 출장 좀 가봐라. 3만 원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 12,000원은 주문하시면 안 돼요. 없어요. 12,000원 물량 없습니다. 주문 안 돼요. 12,000원 안 됩니다. 자,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12,000원인데 없어요. 없어요. 끝. 아, 없어요. 이거 하나요? 에이. 없어요. 12,000원. 크기 비교합니다. 16,000원. 그 다음에 얘는 3만 원. 아이, 틀리잖아요. 대자, 중자, 소자. 그러면 우리 아구찜을 먹으러 가도 대중소가 같아 보여요? 아유, 틀리지. 그람수가 같아 보여요? 에이, 핑크블라썸 다릅니다. 소자. 없어요. 크기 비교만 하시고, 16,000원, 그 다음에 3만 원. 괜찮죠? 예, 아니, 없다니까요. 다 뒤졌어요, 전국을. 우리 별이다, 왜냐면 가격을 내리는 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한번 올라가면 비교해주지 않으면 기존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어머, 나 12,000원에 샀는데 자는 또왜 16,000원이냐? 어휴, 세상에. 내가 그때 12,000원에 받고만 12,000원에 안준 뒤야? 아이, 그러실까봐, 그러실까봐. 16,000원 안 된답니다. 내가 물어봤어. 자, 12,000원, 16,000원, 3만 원. 자, 그 다음에 다 샀어요. 아모르 파티? 물량 이거 있어요, 아직. 아모르 파티, 어머, 세상에, 없다고, 없으면 간첩이라고 그랬더만, 아우, 세상에, 저기 아모르 파티 없으면 간첩이에요 그랬더만, 막, 간첩을. 작년에 한창 유행이었어. 올 초죠, 올 초. 자, 아, 물들어 얼마나 이쁘겠어. 자, 아모르 파티 가격 2만 원. 그리고 얘도 이제 수량이, 이번에 그 출하 물량이 거의 이제, 카이노스, 얘는 변입니다. 변이라고 하시면 요 아이가 갑니다. 그리고 카이노스 금 주세요. 그러면 요 아이가 갑니다. 그리고 그냥 카이노스! 그러면 요 위아가 그냥 카이노스. 구분, 아유, 다 알아요? 뭘 설명해, 길게? 아유, 자, 크리스 보니 금.
12,000원인데 실제로 보면 금이 다 있어요. 금기가 아니고 금이에요. 지금 이제 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금 깎궁 할 시기가 왔습니다. 크리스모니 금. 그 다음에 얘는, 에메랄드 금 12,000원. 아따, 복년이네. 아주 좋네. 그죠? 에메랄드 금 12,000원. 여기 짧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우, 세상에, 얘요. 러우 금. 다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 얘는 10,000원. 카시오 적금 20,000원. 이렇게 키우기가 6개월 된답니다. 어느부터 10,000원부터. 10,000원대 크기 저도 알아요. 없고 10,000원부터 카시오 적금 20,000원. 네, 괜찮죠? 자, 그다음에 아마빌레요. 아따, 얘는 그냥 둥근 보름달 다 남다. 이거 얼굴만 해요. 어따 됐다 싶어요. 12cm 포트인데요. 카시오 적금하고 똑같은 포트거든요. 그리고 모스폴 8,000원인데 아주 좋네. 야, 이쁘네. 그죠? 물만 이렇게 들어봐라. 모스폴 8,000원 가격대 마음에 듭니다. 자, 섭세실리스 금 1두. 아우, 복륜 좋네요. 좋아요. 복륜이. 어머, 얘는 또 2두냐. 잠시만요. 뭐, 그쵸? 왜 사냐면, 이렇게 금이, 전체가 금 아니죠? 나무에 지금 녹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금이 옆에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동이 샴페인 3만원. 아이, 12,000원 누가 말해? 아이, 안목동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말하는 안목동은 배추. 나풀나풀나풀. 그쵸? 이렇게 목동하고 안목동하고 몰라? 어머, 세상에. 이 완전히 배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팔긴 했지만, 소개도 했지만,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돼. 그죠? 아유, 왜 목동이 2천, 이렇게 틀리죠? 야가 이뻐요? 아유, 그러게요. 10,000원. 얘는 12,000원.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어우, 세상에. 페리도트 사두요? 페리도트 있는 집으로 갈게요. 파랑새 6,000원. 아우, 이쁘다, 진짜. 파랑새 6,000원. 가격 6,000원입니다. 10cm 포트에 딱 아주 그냥 꽉 맞춤. 10cm 포트입니다. 자, 그리고 일상이 다육이라는 할매의 영상 준비 중입니다. 일상이 다육이. 할매 영상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자, 어우, 이뻐요. 요런 아이들. 그 다음에 요런 아이들. 일상이 다육이 할매. 어머, 세상에, 다육 할매? 어머, 좋다. 다육 할매는 계시죠? 저희 유튜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일상이 다육이라고 하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이뻐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아우, 멋집니다. 아따, 이름이요? 핑크치 설송. 12,000원. 포트에 보통 5개, 6개, 뭐 대여섯 개라고 표현할게요. 대여섯 개 정도가 합식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가 한 포트. 어우, 이뻐요. 얘가 두 포트. 이렇게 한 5개 전후예요. 4개, 5개, 6개 이 정도. 어우, 핑크치설송 12,000원. 아따, 멋있네. 자, 그 다음에 얘요. 페리도트 3두, 4두, 그럽니다. 가격대가 틀린데, 그게 뭔 말이냐면, 얼굴 숫자를, 로제 숫자가 말합니다. 하나, 둘, 세 개를 3두라고 하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4두라고 합니다. 자, 어머, 얘는. 아유, 아따, 횡재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아유, 여기 3두라고 해도 이렇게 있네, 저 꿈이. 얼만큼 이뻐지냐면, 페리도트요? 홀딱반하게. 아마 세상에, 내가 밖에다 내놓은 아이거든요, 얘는. 그리고 얘는, 자리가 밖에, 노지에 자리가 없어서, 하우스 안에 있던 아이. 어머, 색깔이 다르네. 참. 자, 물론 1차 순으로 이렇게 색깔 나나이 먼저 갑니다. 어우, 얘는 3두. 페리도트 3두, 12,000원. 페리도트, 자, 요기요. 아유, 저 야는 안 돼. 아유, 왜냐면, 다 사두라고 표현했는데, 그죠? 자, 사두. 잠시만요. 조심. 이렇게 사두. 짠짠짠짠짠짠. 얼굴이 3개, 4개. 사두는 16,000원.
4두는 16,000원, 3두는 12,000원, 페리도트 4두, 3두, 아니면 돈으로 그냥 12,000원 하면 3두 갑니다. 16,000원 하면 4두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우, 야, 참 이쁘단께. 크림티. 만약에 얘가, 조금만 크면 얼마나 지냐면, 얘 마두이바보다 더 커져요. 완전히 제그 머리통만하게 큽니다. 대형종이에요. 크림토. 하얀 백분이 있고, 대형종이고, 크림티. 얘, 6,000원이고, 수량은 부족하대요. 수량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 물량인데 수량이 더 출하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없기는 왜 없어. 그죠? 크림티 6,000원에서 예, 그 별이 다육이 준비한 다육이 영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다남 다육이 만든 쑥쑥이 제가 오늘 소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비법을. 아유, 분량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고, 자, 얼른 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10가지. 예. 그리고 살균제, 살충제, 질석까지 합하면 13가지입니다. 자, 질석이 어느 거냐면 요 지금 약간 번쩍번쩍한 이 부분이 질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훈탄이 하는 역할이 살균, 살충 역할을 하나. 맞아요. 농장에서 혹은 요즘 같은 날씨에 예, 맞아요. 뿌리에도 깍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균제, 살충제를 따로 넣어드립니다. 물론 구독자님들이 받았을 때는 다육이를 받아서 흙을 털고 새 흙에다 심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균제, 살충제 들어갔다고 해도 최대한 몇 달, 물을 대여섯 번, 저는 한 달에 한번 주니까 6개월까지, 아유, 그래다고 약안 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플러스 세 가지를 포함해서 13가지를 넣은 재료를 쑥쑥이를 돌려요. 잠시 기다리세요. 그러면 가장 재료를 한 번만 소개할게요. 지금 보여지는 가장 베이스가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지렁이 분변토가 들어간 예, 배양토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립이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저희 그 여기 개화동에 하우스에 오며 가며 보면, 아니 무슨 웬 소쿠리에다 쑥 저기 그 소립 마사를 씻어서 건져 놓을까, 배추도 아닌 것이. 예, 맞습니다. 씻어서 나온 거를 또 다시 한번 씻어요. 그만큼 이 베이스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막힐 일이 없어요. 특히 지금 물음이 많이 가잖아요. 왜? 배수가 덜 되기 때문에. 오늘 물 줘도 화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물이 덜 해야만이 최대한 물음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돌려요. 잠시 기다리세요. 돌리는 거 아까우니까 10가지 다 세셨죠? 자, 소림마사 경석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굵게 왔죠? 그 다음에 사냐초. 어머 세상에, 사냐초? 그 다음에 동생성, 그리고 펄라이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요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물을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한달 정도 안 줬다, 1, 2주 더 지났다, 6주 됐다, 물을 머금고 있는 게 황토볼. 예, 황토볼.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료를, 아유, 비벼 비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벼요. 이렇게 비빕니다. 예, 이렇게 비빕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제가 김치 버무리는 예, 그 비닐에 버무렸었죠. 이제 초창기 구독자님 다 아시죠? 요 정도를 예, 잘 섞이도록 비벼 비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최대한 잘 섞이게, 요 정도의 상태로. 그러면 쑥쑥이에 그냥 써도 됩니다. 그냥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소립을 너무 많이 추가하면 구독자님들이 손해 보실까 봐 여기에 맨 마지막에 제가 들어갈게요.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10가지 플러스 3개입니다. 13가지를 넣어서, 자, 지금부터 낱낱이 해결합니다. 지렁이가 만든 친환경 배양토, 지렁이 응가 가루가 들어갔다는 거를 저희가, 그다음에 살균제, 살충제는 따로 저희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는 재료가 혹시 이렇게 다 구비되어 있어요. 사냐초, 농, 상토볼, 똥똥똥똥똥. 전체적으로 재료가, 그리고 혹시 저희 그 하우스에 지나면서 들리면 이렇게 다 싸놓고,
예, 맞죠? 맞죠? 이렇게 싸놓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볼게요. 자, 쑥쑥이 10kg예요. 저희 재활용으로 합니다.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게 전부 다 포장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또 올라가잖아요. 최소의 비용으로 구독자님께 소개하기 위해서 요거는 저희가 소림마사, 요거는 쑥쑥이 그거 가루. 예. 자, 쑥쑥이 10kg 25,000원짜리. 5,000원씩 해서 5개, 5, 25, 25,000원입니다. 그러나 할인해서 2만 원. 이렇게 배송 가고, 그리고 쑥쑥이에 전체 재료가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분갈이 흙 남은 다음에 보관하는 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이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아유, 그거 너무 많아. 나는 조금씩 소포장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소포장을 다 판매합니다. 쑥쑥이 2kg 내외 5,000원. 다남다육 쑥쑥이를 왜 별이다육이 파냐면, 제가 따로 농장을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이다육이 저희 하우스를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제가 비법을 다 공개하고 만들어서 유통까지 하는 게 별이다육이 합니다. 그래서 다남다육 쑥쑥이를 별이다육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2kg 내외 5,000원. 자, 그다음에 어머, 창흙이라고 요즘에 많이 사세요? 자, 제가 한 가지만, 창흙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로 8, 90%가 사냐초예요. 예, 혹시 요즘에 금, 예, 어머, 금땡이 많이 샀어요? 얘를 더 섞어요. 그거는 마지막에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창흙을 여기 보시면 매혹의 창 심을 때얘한 봉지에, 얘한 봉지에다 얘를 3분의 1. 결국은 얘를 전체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얘가 세 봉지 필요하겠죠. 세 봉지에다 얘를 한 봉지 다 쓰면 되는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창흙은 5,000원인데 써보신 분들은 저한테 다 말합니다. 창흙 진짜 좋다. 쑥쑥이는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흙 5,000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유, 맞아. 요즘에 팔이 아파서 화분 분갈이 어려워요. 화분 맨 밑에다 깔아요. 예, 굵은 마사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가벼우라. 눈곱만큼이라도 가벼우라고 중립마사를 깝니다. 아니, 중립경석을 깝니다. 4,000원. 중립경석 4,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복토할 때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져보시면 정말 먼지 한 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지가 다릅니다. 중립마사 4,000원. 그리고 소림마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쓰냐면 얘 4kg짜리, 아니 2kg 내외짜리 한 봉지에다 얘한 봉지를 섞는 거예요. 소림마사. 자, 공식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 소림마사 4,000원에 구매하셔서, 쑥쑥이야 5,000원짜리 하나에 소림마사 하나를 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어머, 나는 요새 창을 좀 좋은 거 샀다. 금땡이를 좀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여기다 섞어요. 자, 이렇게 섞습니다. 손이 하나라 조금, 자. 이렇게 2kg 내외를 섞습니다. 그리고 소림마사를 어떻게 섞어요? 예. 얘도 한 봉지 섞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아까 3분의 1이라고 했죠? 창흙이에요, 창흙. 이게 매혹의 창 심을 때의 공식이고, 만약에 구독자님들이 나는, 아니, 이 창흙까지는 필요 없어. 그러면 얘, 소림마사와 쑥쑥이까지만 섞으셔도 돼요. 그런데 창흙을 섞었을 때에 나중에 건강 상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얘가 평균 80% 이상이 산야초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섞어. 제가 왼손이라. 자, 그러면 어떤 상태에 가장 좋은 분갈이 용토가 되냐. 그저 분갈이 흙이 최상, 제가 그 키핑장에서 언니들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좋아? 진짜 좋아? 이 얘기 다 합니다. 자,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 상태. 이 상태가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예. 그런데 어떻게 아냐면, 매니아 20년 안된거 맞잖아요, 다남다육이. 그러면 다육 매니아를 20년 차 하신 언니들이 다 말해줘서 제가 레시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얘는 매번 오늘 사나, 다음 달에 사나, 그 다음 달에 사나, 1년 후에 사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흙으로 분갈이를 합니다. 제가 말했었어요. 쑥쑥이 한 봉지, 소림마사 한 봉지, 창흙 3분의 1. 이렇게 섞은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다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어가겠어요. 잠시만요. 왜냐면, 여기까지. 아, 풀분이요? 아유, 화분은 따로 소개 많이 봤죠. 풀분 소개합니다. 자, 15 곱하기 10,
5 곱하기 14는 10개. 자, 요렇게. 4경을 재는 거죠. 10개가 많아. 아이, 낮게 5개, 10개, 5개, 2개, 3개는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구독자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15 곱하기 15 곱하기 14. 풀분 작은 거 10개 만 원. 그 다음에 큰 거라고 표현하는데, 어우, 요새 외경이 조금 1cm가 커졌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자, 10, 18 곱하기 18 곱하기 16은, 만 원, 16,000원. 10개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자, 10개입니다. 그러면 자, 10개, 10개 다 샀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니, 나 그거 삽목판이 어디서 사나 몰라. 삽목판 팔아요. 38 곱하기 52. 여기서 여기까지가 38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52. 한 개는 4,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 얘는 저희가 서비스로 드린다고 안 하는데 거의 가죠. 제가 드린다고 안 할게요. 무조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돈인데 하나에 1,000원씩이야. 우리 저기 회사 앞에 가면. 자, 판매는 따로 안 합니다. 예, 삽목판 이렇게 4,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제가 다육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를 구매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 아이들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하느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 맞아요. 흙, 다육이 흙을, 정말 좋은 흙을,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 구독자님께 소개해드려요. 어디 게 좋다, 어디 게 좋다, 다 써보세요. 그리고 1년, 2년 후에 다육이를 비교하고, 물빠짐을 비교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시면 다, 다남다육 쑥식이 제일 좋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슘이요. 다육이 칼슘인데 실제로 이 재료는 굴, 석화 껍질을 갈아서 다시 이렇게 알갱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쓰냐면 복토, 마지막에 복토하기 직전에 다육이 칼슘을 올리고 복토를 합니다. 그러면 맞아요. 대부분의 이제 저도 들어요. 농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칼슘제를 물 주고 한 번씩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따로는 저는 안 줍니다. 복토하기 직전에 얘를 올리고, 그런 다음에 복토하시면 영양제, 다육이 칼슘 영양제 끝입니다. 우리도 먹듯이 다육이한테도 칼슘제를 주시기 바래요. 다육이 칼슘 4,000원.